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해가 정말 빨리 지네요.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해질 것처럼 해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 좀 얼굴 노랗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늘은요, 제가 이번 겨울 동안 잘 사용할 것 같은 아이템들을 조금 몇개 골라와 봤어요. 최근에 사고 되게 만족한 제품들, 귀여운 제품들, 좋았던 제품들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뭐부터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요거 모데스트 무드 니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데스트 무드는 제가 여름에 이거 파우치 소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무튼 여기 건데 제가 이번 겨울에 뭔가 되게 포근포근하고 넉넉한 사이즈의 화이트 컬러의 니트가 가지고 싶어서 되게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여기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세라 칼라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날개 디테일이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살짝 해보고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 배송도 되게 빨리 와서 좋았어요. 여기 연남동 쇼룸도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시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감은 막 두껍게 나온 건 아닌데 워낙에 좀 따뜻한 재질의 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 동안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트도 빨리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오늘은 패션 영상이 아니지만 니트도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두 달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뉴 가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미니뮤트 제품이에요. 제가 몰랐는데 미니뮤트에 꽤나 진심이더라고요. 거의 매 시즌마다 한 번씩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기다렸거든요. 재입고부터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도 썼었는데 알람 설정까지 해놓고 정각 되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바로 요거 플랫백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기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 한 이렇게 이렇게 더클줄 알았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미니뮤트 가방들처럼 약간 미니백 사이즈예요. 근데 이 컬러감이 너무 귀엽겠더라고요. 겨울에 네이비라든지 블랙 컬러의 아우터에다가 요거 하나 매면 뭔가 빈티지할 것 같고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만족 중이고 최근에 이것도 자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네모네모 각이 좀져 있다 보니까 쿠션이랑 립이랑 카메라랑 핸드폰 정도까지는 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끈이 조금 짧아요. 크로스로 매도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뭔가 되게 짧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 크신 분들한테는 더 짧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요즘에 택안 떼고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아직 택을 안 뗐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가방 속에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아이템도 함께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인 V&A 쿠션이에요. 계절이 바뀌면서 지난번에 꾸준히 쓰고 있던 매트한 제품들의 베이스가 이젠 좀잘안 맞더라고요. 이게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여러분 겨울에 엄청 건조해져요. 뭐지? 아무튼 저도 처음에는 초면인 브랜드여서 테스트하기 전에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쿠션을 사용을 해보게 된 거는 그냥 디자인이 좀 세련돼가지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블랙 가죽 질감에다가 로고도 되게 반딱반딱하잖아요. 제가 좀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한데 영국의 V&A 뮤지엄에 있는 아트 제품들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퍼프가 디자인이 되게 신기해요. 저도 퍼프 디자인 보고 조금 되게 놀랬거든요. 퍼프는 당시 유명한 포토그래퍼 존 프렌치가 촬영한 패션 모델 사진이라고 해요. 이런 것까지 퍼프에 넣었더라고요. 진짜 예술의 진심이야. 그래서 뭔가 선물 받으면 좋을 듯한 디테일이라고 좀 느꼈고요. 제가 사용해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커버력이에요. 얇게 발리는 쿠션들은 붉은기 커버가 살짝 아쉬운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붉은 흉터도 잘 커버가 됐고요. 특히 모공도 촘촘하게 커버를 해주면서 또 얇으니까 피부 표현 자체가 되게 가볍더라고요. 지금 저 오늘 사용한 것도 이 쿠션 제품이거든요.
이게 엄청 미세한 파우더가 작은 모공들을 감싸주기 때문에 커버력도 강해지는데 좀 우아하고 매끄러운 그런 결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좀 고급진 피부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쿠션 케이스처럼. 계절감이 추워져서 마냥 매트한 제품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었는데 가볍고 얇게 발리면서도 약간 살짝 이렇게 촉촉하고 은은한 광표현까지 되면서 보습감도 느껴지니까 건조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손이 좀 많이 갔던 쿠션이에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겨울에도 수정 화장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얘가 뭐 밀착력이 좋아서 그런지 딱 마스크 내리고 봤을 때 크게 수정할 부분은 못 느꼈어요. 광이 도는 제품인데도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별로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도 고급스럽고 요즘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립도 매트한 거를 마냥 바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각질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틴트 두 개랑요. 립밤 두 개.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애들이거든요. 일단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절에도 어뮤즈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거는 듀 틴트고요. 제가 이 두 컬러를 가장 잘 쓰기는 하는데 이 복숭아 컬러는 메이크업할 때 베이스로 발라놓고 라비안 코랄?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되게 잘 바르거든요. 글로시한 표현이 정말 예쁘게 잘 올라오는 틴트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리도 조금 염색을 하고 요즘 웜톤 컬러를 잘 바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컬러를 이제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입술 표현도 되게 예쁘고 입술 자체가 부담감도 안 가고 잘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래 테스트해본 틴트 중에서는 이 틴트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2주 동안 정말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립밤은 이렇게 허스텔러랑 아비브 제품인데요. 이거 아비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바르고 있는 투명 튜브 립밤이에요. 제가 아비브 브랜드의 그 감성도 좋아하다 보니까 제품을 아무래도 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립밤이 되게 편안하게 발리면서 밤에 좀 바르고 자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엄청 즉각적으로 효과가 빠르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꾸준히 바르니까 입술에 각질이 많이 안 올라와요. 요즘은 입술이 다행히 많이 진정이 된 건데 제가 이거 립밤 처음 사용할 때는 각질이 너무 많이 생겼어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허스텔러 립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붉은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항상 이거랑 이거 꼭 챙겨다니는데 이 제품으로도 립 수정 되게 자주 해요. 얜 이렇게 컬러감이 브릭 레드 같기도 한데 바르면 정말 너무 예쁜 혈색의 레드 느낌이 나서 맨 얼굴에 발라도 생기가 확 돌고요. 발랐을 때 입술이 너무 편안합니다. 끈적임도 안 느껴지고 그렇다고 뻑뻑한 것도 아니고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데 또 생각보다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고 색감 표현도 예쁘고 컬러는 로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템버린즈에서 재구매를 한 핸드크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템버린즈 핸드크림을 다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작은 사이즈에도 이게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번에 421 향을 골랐고요. 사실 000 향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겨울에는 살짝 무거운 향 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닐라 향이거든요. 근데 엄청 무거운 향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느끼하게 다가갈 것 같기는 해요. 대신 소량으로 발라서 약간 향을 입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핸드크림이에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질감도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핸드크림 소개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거 큐티클 케어하는 거 겨울 되니까 정말 온몸이 건조해져가지고 하다못해 손톱 끝에 가시레기가 너무 많이 생기고 큐티클도 막 단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네일샵 가서 자주 케어해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거 올영에서 사가지고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만 좀 꾸준히 발라주니까 금방 큐티클 촉촉해지고 손 가시레기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손이 많이 안 예뻐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인데 이 가시레기까지 올라오니까 더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관리를 해야겠어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확실히 여름에 비해서 패션적으로 귀여운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목도리나 장갑이나 귀마개 이런 잔잔한 것들. 제가 미라벨 쇼룸 자체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팝업 제품들도 봄은 거의 다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부터 웬만한 팝업을 하면은 거의 꾸준히 가서 보게 되는데, 사실 요 앙고라 장갑을 구매하러 간 건데 목도리 컬러감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같이 구매를 해왔어요. 이거 되게 따뜻한 라이트한 칠리 컬러예요. 좀 웜톤 느낌이 나는데 코트랑 매치하니까 진짜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렌지 레드에다가 살짝 화이트를 탄 그런 느낌이고 전체적인 컬러감이 너무 따뜻하게 잘 나왔죠. 브랜드 이름은 이거래요. 그래서 이거 구매한 날 당일날 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착용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산 앙고라 장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분홍 베이지 느낌이거든요. 근데 앙고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앙고라 장갑을 사용을 해봤는데 털이 분명 잘 빠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용을 하는 게 겨울 아이템들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팔토시처럼 길게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코트 속에 착용하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따뜻해. 제가 수족냉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옛날에 미대 입시할 때 손이 시려워서 겨울에 유리 책상에서 그림을 못 그릴 정도로 진짜 심한데 이거 털날림 좀 심하네. 아무튼 이런 장갑 하나 꼭 가지고 싶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 서촌 되게 자주 가가지고 나중에 서촌 가게 되시면 미라벨 한 번씩 꼭 들러보세요. 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겨울 맞이 아이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채롭게 준비해봤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취향인 제품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했어요. 갈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